그럼 이것도 사만할 거야? 아니, 미안해 이 선생. 어? 아 미안해. 예. 아 빨리 골라봐. 어떤 게 안 사만할 거야? 이거. 아 그래? 아 그래. 그럼 이거 여기다 놓으면 되겠네. 아유 이 선생 미마지기 너무 어렵다. 아유, 다시 빨리 안 나와. 빨리 나와. 아, 갈게요. 쏘리. 홍윤 씨. 네. 파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아, 예, 저기 오세리 씨하고 이케핀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홍진주 씨는요? 아, 저는 좀 바쁜 일이 많아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따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파티 참석 못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약속? 네, 아주 중요한 약속이에요. 왜요? 제가 꼭 있어야 되는 자리인가요? 나는 홍 실장님이 꼭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아, 그 약속을 좀 미루면 안 돼요? 안 돼요. 전 사장님만 받을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유, 어머! 야! 아, 잘 좀 해봐. 이쪽 말고 이쪽이라니까요. 야, 너 삐뚤어졌지? 왜 풍선 터뜨리고 그래? 야, 아니, 위치를 잘 얘기를 해주라고. 아, 지금 반대쪽 마이크 진짜. 하여튼 아, 주원장님이랑 둘 다 이렇게 짧아가지고. 씨. 뭐? 뭐? 짧아? 짧아? 누가 짧아? 짧아? 몰라도 나는 대한민국 현금치라는 게 전국이 다 알아요. 무슨 소리야? 전 국민이 하면 내가 현무가 키가 훨씬 큰데. 야, 이게 그냥 엄마. 야, 뭐 해봐, 해봐. 야, 봐봐. 기재기들 하시고 계시네요. 도토리 기재기예요. 진짜. 절대가요? 아니, 홍 실장님, 홍 실장님이 없으니까는 세리 애가 아주 지가 파티 푸내는 것처럼 설쳐가지고 난리야, 난리. 맞아. 내가 언제 그랬어? 아, 너무 애들 쓰지 말아요. 에?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 사장님이 지시한 건데 잘 안 하면은 찍히지. 그럼 그럼. 아, 제 생각에 그냥 파티는 소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예? 아니 홍 실장님이 파티는 이 파리어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파리어? 아니 홍 실장님이 주인공도 아닌데 뭘 그러세요? 어? 스페인 요리? 어 특이하네. 가스파초? 파에야 코드치. 어? 별로 어렵지 않아 보였네. 아. 여보세요? 여보! 오늘 저녁 일찍 와라. 왜?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아, 기대하셔. 어, 좋았어. 아, 꼭 디 선생도 데려와. 뭐, 디 선생도? 아, 아, 나 빨리 준비되니까 끊어. 지 선생 이번에 아무 소리 못할 거다. 아, 나 참. 저기 저 디 선생 오늘 혹시 뭐 저녁 때 뭐 약속 있어? 없는데요. 아, 그래. 그러면 저 우리 집 가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하는데 나 대신에 부탁이 하나 있어. 뭘요? 저 디애나 선생 나 거짓말 잘못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엔 그냥 맛있다고 해줘. 아까 꽃꽂이 사건 당해봤잖아. 응? 네. 와, 맛있겠다. 그래. 야, 이거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요리네. 응? TV에서 스페인 요리가 나오길래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야, 정말 당신 대단해요. 아유, 뭘. 엄마, 근데 이게 뭐야? 어? 아, 가스파초라고 토마토 스프야. 아니, 이건 해물 볶음밥하고 비슷하다, 맛이. 이거 파이어란 건데 숯불로 색깔 내는 거야. 근데 이거 코드치크죠? 예, 저 크림 소스를 얹은 대구 요리예요. 어, 디 선생 잘하네. 아, 스페인 잠깐 갔을 때 좀 먹어봤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럼 그건 맛이 어때요? 그거하고 좀 다른데요? 어, 그래요? 네, 맛이 어떻게 다른데? 잠깐만. 그래도 참 맛이 있는데. 어? 아우 너무 맛있다. 언니 너무 맛있어요. 디 선생 맛있지? 맛 없어요. 죄송해요. 야, 너 언제 상우가 파티하자 그랬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되냐? 아, 괜찮아. 안 가도 되는 파티야. 무슨 파티인데? 누구 생일이야? 응? 몰라.
아 여기 오양갈비 너무 맛있다. 어 먹어봐 먹어봐 맛있지? 야 너 내가 아무데나 다니는 거 봤어? 응 나랑 같이 다니면 입맛이 절정에 올라요. 응? 다 장금이가 된다고. 절대 미가. 맛있게 먹어. 야 먹어. 야 이제 야 근데 순시 생일도 아니고 동원이 형 생일도 아니고 야, 세리 씨 생일인가? 야 너 아무리 나 만나는 얘기를 좋아도 그렇지 자꾸 저 직장 동료들 생일 잔치 빠지고 그러면 너 왕따 돼. 어. 아 저기 동윤 씨 우리 이거 다 먹고 영화나 보러 갈래? 응? 이거 사올게. 어? 그래. 어? 취소됐겠지? 나도 없는데 어떻게 있어? 그러게 나도 없는데 자기 먼저로 그런 거 하네. 나 기다리는 거 아니겠지? 야, 야 피어 겨우 구했다. 금방 시작한대 들어가자. 어. 뭐해 들어가자니까. 빨리 와. 어? 어. 언니가 워낙 요리에는 자신이 있었잖아. 아마 충격이 컸을 거야. 어쨌든 어? 디 선생 너무 솔직해서 탈이라니까. 아 영화가 별로라 그런가 자꾸 별일이래. 뭘 보는 내내 자던 거야. 야 네가 옆에서 쿡쿡 찔러하고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들어가 쉬어. 쉬어. 어 알았어 가. 전화할게. 어. 안녕. 설마. 아니겠지. 왜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는 거야? 역시 늦어서 죄송합니다. 홍민주 씨 늦게라도 와서 다행이에요. 사장님 전 그게 성우야. 어. 누구? 아 우리 갤러리 소믈리에 겸 파티 플래너 홍 실장님이야. 아 그리고 이쪽은 뭐 별로 중요한 녀석은 아닌데. 뭐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서윤이에요. 아 예, 안녕하세요, 홍진지입니다. 아참 파티 플래너시니까 저 때문에 파티 준비하셨죠? 고마워요. 예? 어 아니에요. 서현 씨를 위한 파티인 줄 알았으면 더 잘했을 텐데. 아니 그럼 누구 파티인 줄 알았는데? 네? 어 전 그냥 어 오세리 씨를 위한 파티인 줄 알았어요.